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한려수도. 아, 본부님, 뭐 어딘지 대충 감잡히는데 있으십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그렇듯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 입을 다진 건가요? 입을 다진 지금 혀를 깨물고 계시거든요. 이들에게 119 소방경대의 의미는 남다르다. 알코올로 소독한 거라도 따가울 수 있습니다. 119배가 없으면 생죽음이죠. 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119 대원들. 육지에 소방차가 있다면 바다엔 소방정이 있다. 이제 이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남단 한려수도. 크고 작은 360여 개의 섬들이 500리 뱃길 여기저기에 보석처럼 박혀있다. 한려수도의 중심지인 통영. 그곳에 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소방정대가 있다. 소방정대는 말 그대로 소방정을 타고 바다로 출동하는 소방관들. 소방관인 동시에 뱃사람인 셈이다. 긴급 출동이다. 자, 사무실 챙기고 소방출동. 육지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받으면 일단 출동. 신고 내용과 갈 곳을 확인하는 것은 일단 배에 오르고 난 후다. 이번 신고는 바다 낚시를 하다가 다친 관광객이었다. 아, 비었는데. 배웠다는 거. 배상이니까 비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태워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뱉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아, 이장님입니다. 3팀의 구급대원이자 막내인 정호철 소방사. 소방정이 출동할 때는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와 배를 돌볼 수 있는 기관사 그리고 구조, 구급대원이 한 조를 이룬다. 소방정 출동은 섬에서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 출동이 많다. 그런데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배 안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 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정호철 소방사. 출동 시 막내 대원의 자리는 항해사 옆. 그쪽에서 나중에 또 오천에 괜찮을 때 자연스 물어 생각하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마이너를 치는지 그걸 잘 항해사에 가르쳐줘야 돼. 예. 육지의 도로는 오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뱃길은 그렇지 않다. 넓은 바다지만 서로 마주보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 보면 순식간에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12시에 대한측부입니다. 자연의 양식장 측부입니다. 긴 로프, 특히 잘 봐야 돼, 긴 로프. 양식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물과 밧줄들도 사고의 원인. 또 하나의 눈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까이 지나가는 양식장이라든가 저희 항모 앞을 지나가는 작은 어선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항해사님한테 이제 말을 전해주는 그런 견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여 있는 바닷길이지만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돌 사고의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 저희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배에 계시면 그 배에 대가지고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착 직전에 미리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선착장에 나와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자가 직접 보트를 타고 소방정 쪽으로 달려온다. 신고를 받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어느새 한 시간 가까이 훌쩍 흘려버렸다. 신고자 입장에선 무척 초조한 시간이었을 텐데. 내려서 앞으로 정호철 대원 한 잡은 한 잡은 잡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아,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고 보니 상처가 꽤 깊다. 지압이 다 됐다고 들었었는데 조금씩 떨어진다고. 알코올로 떠들어가는 거라도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올리시겠어요? 편하게? 네,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피가 괜찮으니까.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졌는데 이때 조개껍질에 다친 것 같다고 한다. 출혈을 치하면 몰랐어요. 그냥 순간 뭐 좀 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서 물 밖에 나와 보니까 피가 나는 걸 알았거든요. 배편이 이미 끊어져 할 수 없이 119 소방장대에 신고했다는 것. 큰 상처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빨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가 바로 대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 갈아타시고 병원 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일단 가장 가까운 육지로 가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고성의 한 선착장. 저기 저배 멸치배 저거 하면 되겠네. 멸치배. 전진호, 전진호 원도 전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많이 따분하시고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공사로 저 공사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구급차가 연락을 받고 이미 대기 중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휴가를 망쳐버렸지만 119 소방정대가 아니었다면 상처 예후가 좋지 않았을 터. 멋있죠. 고맙습니다. 네. 무사히 출동을 마무리하고 본소로 복귀하는 길. 막내 대원의 구급 처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팀장이 마무리 겸 몇 마디 주의를 준다. 호텔 대원도 그 공대를 안전하게 감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거절하는 이런 게 안 떨어지고 단단하게 붙어있도록. 그래 확실히 이건 일반 구급차 아니고 대에서 다시 또 구급차 이동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잘 내 그 뒷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 휴가철 바다나 계곡 등 물가에서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는 물속에서 벗겨지거나 돌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원인이다. 물가에서는 반드시 발바닥과 발목이 고정되어 잘 벗겨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만약 다쳤을 경우엔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좋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이곳 역시 사건 사고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섬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구급신고가 들어왔다. 섬의 보건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응급상황. 소방정이 서둘러 출동한다. 네, 여보세요. 소방 구급 대원입니다. 네, 할머니 상태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 지금 할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의식은 있는 상태고 말을 잘 못하시고 지금 숨이 지금 차다 말씀이시죠. 네, 할머니 상태 뭐 바뀌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이쪽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통영 소방정대 2팀의 막내 하상준 소방사. 육지의 119보다 출동 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워낙 관할 지역이 넓고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응급처치는 배 안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들이 도착하십시오. 또 여기서 내려가지고 저희가 또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오래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보호자한테 그 선착장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상태를 더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출동 장소는 관할 지역에서 세 번째로 먼 섬 욕지도다. 우리 이대를 치면 야간 주관 야간 관계 없이 거의 한 시간 정도. 대신
가는 도중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다. 네, 할머니 상태에서 어떠세요? 볼 시간 있으시고요. 제 사람이요. 전 지금 저희 파랑옥지 않습니다. 손 씻어하고 있다고요. 아, 쟤 있네. 예, 저 보입니다. 도착 전에 미리 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선착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 조금만 엇갈려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대개 119 신고를 한 후에는 선착장에 나와 기다리기 마련인데 환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상태가 심각한 모양이다. 지금 완전 잃었어요. 예, 용기를 갖고. 아니, 완전 잃었어요. 예, 얼추 잃었어요. 마당에 혼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무트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이웃들이 수시로 서로 들여다보고 챙겨주다 보니 발견도 일찍한 것이다. 머리 잡고 있어요. 조심하자. 도시에서는 종종 독거 노인들이 사망한 지 한참 후에야 발견되곤 하는데 시골이나 섬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적다고 한다. 병원까지 보호자로 함께 가는 이웃들. 아들들이 나오긴데 여기서 터미널로 갈게요. 병원으로 바로 와서 그러면. 아, 그래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하세요. 이제 또 한 시간여를 달려 통영까지 가야 한다. 그동안 응급 조치를 시작하는 하상준 소방사. 기억 잃으신 건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요? 넘어진 거. 아침에 일어나 콩을 열려고 했던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할머니. 혹시 뇌손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갑자기 쓰러졌었는데 뭐 빨래 널러 가다가 옆 이웃집이 오셨다대요. 저희하고 이제 거리가 좀 먼데 이웃집이 쓰러진 신 보고 전화 주셨거든요. 기억을 좀 잃으셨다는데요. 할머니, 턱 이렇게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네, 힘주고 계세요. 눈 감고. 네, 다리 살짝 올려보실게요. 다리, 두 다리 살짝 올려보실게요. 네, 됐어요. 다행히 뇌출혈은 아닌 듯하지만 확실한 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해야 한다. 기억을 잃으셨다 해가지고 그건 따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신이 오락가락이야. 정신이 왔다 갔다. 시간은 많지만 장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깝다. 어느새 통영 항구에 도착했다. 서호구 여기 불안해. 육상 구급팀이 기다리고 있다. 소방정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육지의 구급대와 연계해서 바로 선착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발견했을 때 말 오늘하고 말 잘못 하셨다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사실 뇌졸중이나 뇌출혈이었다면 회복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다. 도서 지역을 배로 출동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시간적 한계다. 육상 같은 경우는 가까우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현장 도착하는데 배 같은 경우는 가장 먼 시간이면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만큼 또 병원까지 거리도 멀어서 병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만큼 저희가 현장에서 처치가 그만큼 중요하죠.